안녕하세요. 청담매 이완자입니다. 갓난아기일 때는 뱃속이 비어있으면 배고프고 뱃속이 채워지면 배불러서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외부 요인에 의해서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배부름을 느끼는 데는 호르몬이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호르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 호르몬을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건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렐린은 비교적 최근인 1999년에 발견된 2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 수치가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고 음식 섭취를 자극하고 지방을 저장하게 하는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영양분 축적이 과할 경우 감소하게 됩니다. 일단 그렐린이 분비되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위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무언가 먹을 게 위에 들어오면 배고픔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들어간 음식은 위를 거쳐 소장, 대장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렙틴이 이제 그만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렙틴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도 계속 먹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렐린과 인슐린이 배고픔을 담당하고 렙틴이 배부름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거죠. 살을 빼기 위해선 그렐린과 인슐린은 적게 분비되고 렙틴이 많이 분비되어야겠죠. 우선 그렐린이 적게 분비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렐린은 위에 크게 커지게 되면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 말은 위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랑은 상관없이 위의 크기만 커지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배가 고파진다면 따뜻한 물을 마신 뒤에 5분 동안 명상을 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배고픔이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평소엔 어떻게 해야 이 호르몬이 덜 나올까요? 연구에 의하면 잠을 잘 자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에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자주 먹으면 배고픔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렐린은 시간을 두고 일정 간격으로 먹을 경우 그 시간에 맞춰서 분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밥 먹을 때가 되면 알아서 배가 고프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그 시간만 되면 배고파지는 게 바로 이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러니 규칙적으로 자주 먹게 되면 점점 더 배가 고파지게 돼요. 또한 그렐린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하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급성과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분비가 증가된다고 나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증가되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방법. 알다시피 인슐린은 혈중 당 수치가 올라가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기 위해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좋겠죠. 더 탄수화물 유지 식단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높은 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은 젊은 여자에게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과 몸통의 지방도 같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시간이 지속될수록 혈중 인슐린 수치는 점점 낮아지고요.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파지는 것도 바로 이 인슐린 때문이죠. 이는 숙면을 방해하니 자기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그렐린과 인슐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적게 분비될 때 덜 먹게 될 겁니다. 그렐린이 적게 분비되게 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고 공복 시간을 늘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방향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파질 겁니다. 인슐린은 탄수화물과 당의 섭취를 줄이고 공복 시간을 늘림으로써 분비를 적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담매 이원장입니다.